자, 1대1 모르크의 늪에서 라파프님과 우리 브릭님 간의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ESL 파워코어컵 볼2 경기를 시작해보도록 하죠. 프랑스와 스웨덴 간의 경기인데, 일단 지금 보시는 스페이스 마린은 라파프님이십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 유저시고요. 이 프랑스 유저분께서는 어떤 독트리는과 엘리트를 갖고 오셨느냐. 자, 킬팀 아이언모, 라이브러리 요나오리온, 사코스트, 가브렐 엔젤러스를 선택해주셨고요. 자, 스카우트 스트라이크, 청음초 강화, 마지막으로 황제의 영향력을 준비를 시켜주셨고요. 반대쪽 오크입니다. 자, 브릭이라는 우리 스웨덴 유저, 스웨덴에서는 오크를 들고 오셨고요. 뷰티탑 목가젓을 들고 오셨네요. 자, 2코스트 스톤보이즈, 3코스트 위어드보이 제프로긴, 뷰티다 모카넛은 9코스트입니다 자, 와 강화, 그리고 치유거철, 마지막으로 장거리 로켓을 갖고 왔고요. 자, ESL 4강전 그 첫 경기를 진행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중앙 쪽에서 그레친들 깃발 먹어주고 있고, 위쪽에서는 보이지엇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크 쪽에서 보이지엇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스타 보이로 전투를 치러줄 거라 예상이 되고요. 자, 역시나 오크답게 리퀴션 포인트만 대충 올려주고요. 직발정은 올려주고, 자, 서비터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자, 병영 지어주면서 우리 프랑스의 라파프님. 아, 프랑스가 어떻게 영어를 하더라? 아니, 영어를 했나? 어떻게 말을 하더라? 프랑스 말이 있던가? 뭐 대충 이러나? 뭐 대충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뭐 아무튼 그런 걸로. 자, 아무튼 자, 서비터 오른쪽 위로 일단 양측 다 전기 자원 하나씩 갖춰가는데, 자, 병영을 좀 뒤쪽에다 지어줬기 때문에 오크보다 좀 더 방어에 좀 집중된 그런 병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병영이 뒤로 빠져있다면은 그렇겠는데, 스페이스만은 이번에 아, 스카우트 스트라이크랑 스카우트 스트라이크를 달고 있는 스카우트 스쿼드랑 스카우트 스나이퍼, 스카우트로 일단 시작을 해주고 있네요. 일단 전면전 자체는 굉장히 좀 피해줄 거라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 봉주르 알지? 봉주르가 그거 아닌가? 안녕, 주댐무가 사랑해. 아는 단어 두 개밖에 없다. 봉주르랑 주댐무. 마담, 세 개다. 자, 오크 쪽을 또 와타워 지어주면서 어느정도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 특별하게 공격이랄게 아직까지는 없어요. 일단은 뭐 중앙 쪽에서 그리친 죽은 거 외에는 그렇게 큰 별다른 건 없고, 자, 위쪽에서 자, 서비터와 그레친이 싸우고 있는데, 괜시리 또 스카우트들도 와가지고 같이 방어해주고 있고요. 남쪽에 있는 자원 쪽에서는 자, 서비터는 원거리 공격이 안되기 때문에 자, 탐지 영역 깔아주고요. 탐지 영역 깔고 하늘에 떨어지는건요 스카우트 마린팀이겠죠? 아, 택티컬 마린팀이군요. 택티컬 마린팀 하나 뽑았습니다. 택티컬 마린 하나 뽑아주고 나머지는 다 스카우트로 운영을 해주고 있는 스페이스 마린. 뚫어주는 아이스크림. 자, 아래쪽에서 와 질러주면서 움직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스턴만 걸리고 이제 스카우트한테 좀 맞는다고 해봤자 스카우트 마린 팀 그렇게 아픈 존재는 아니니까. 자, 와, 질러주면서 슬러가들 두 군데 슈타바이 두 군데 적진으로 달려갑니다. 일단은 탐지영역 깔아드렸는데, 탐지영역 좀 더 깊숙이 깔아줘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자, 그리친들 같이 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또 은신 걸려가지고 못 봅니다. 자, 신봉사 메타. 자, 아무도 당하지 않았어요. 자, 택티컬 마린 팀은 일단은 슬러 걸려주면서 묶어지고요. 자, 택만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도망가지 못하고 택만 한번 대행차됐습니다. 신봉사 메타 앞이 보이지 않아요? 자, 일단은 주축 중심이었던 택티컬 마린 팀이 분대시됐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좀 큰 허리가 무너져 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프랑스의 우리 라파프. 아, 뚫어주는 빵집이야? 아, 몰라. 근데 뚜레주르랑 끌레도르가 전부 다 프랑스 말이긴 해요. 나는 아직
모국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라. 자, 어느새 예, 슈타보이가 그 슬러가들이 무장을 해주고 예, 꽤나 단단하게 예, 아드업을 해줬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와 질러주고요. 남쪽에서는 어쩌다 보니 예, 스카웃 분대가 한 마리밖에 남지 않았군요. 자, 중앙 쪽으로 그레친들 이동하는데 그레친 예, 다 응급 맞고 있거든요. 자, 탐지형 일단 깔아주고요. 자, 위쪽으로 중앙 쪽으로 들어가면서 슬러가들 처음 좀 급하게 시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탐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스턴. 자, 계속해서 신봉사 메타 이거 근데 슬러가들한테 넣어줬었어야 되는데. 자, 스탠다드 깔리면서 일단 넣백. 자, 킬팀. 자, 스턴번 안 걸렸어요. 볼텍스를 탄 안 걸렸어요. 자, 하지만 화염방사기는 걸려줬습니다. 프랑스 요리가 유명한 게 뭐가 있지? 자, 딱총 따다닥 쏘면서 그레친들. 자, 멈출 수 없는 전쟁. 이것이 바로 이터널 워라고 하는 겁니다. 스카우마니팅, 저격 스카우마니팅 근접 데미지가 그래도 6이긴 해서 아, 뒤쪽에서 스카우마니팅? 또 쏴주면 예, 그레친들 죽어나가겠죠? 자, 그레친 무대 해체해주고요. 서브터럴처럼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해주고 있는 예, 그런 플레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브릭이 예, 스웨덴 유저시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예, 스페이스 바린이 프랑스 유저예요. 예, 프랑스 대 스웨덴입니다. 스카우 스트라이크 효과가 뭐냐면은 은신했다가 첫 방에 데미지가 상당히 좀 들어갑니다. 예, 일단 은신하면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지뢰 클러스터 마인 하나 깔아주고요. 이 클러스터 마인이 또 이제 대기갑한테 데미지를 엄청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그래도 일꾼 함께 대동해준다면은 예, 말짱 도루묵이긴 하지만. 이렇게 지금 현재 은신 상태에서 자, 평타를 치면은 데미지가 다르게 들어가요. 걸렸다. 걸리면 근데 문제는 딕텍탱이 되면은 예, 스카우 스트라이크가 발동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위어드보이 들어오고요. 여기서 예, 스크래플러스 제대로 들어갔어요. 양치다시 볼텍스를 탄 스턴밤. 또다시 스턴밤 신봉사 메타. 자, 택티컬 예, 스카우마니팅 추가적으로 들어오고요. 자, 여기서 요거 정도는 피해줍니다. 자, 스카우마니팀과 예, 근데 지속적으로 싸우면 싸울수록 스카우마니팀들이 지속딜 정도에서는 좀 밀리기 때문에 이게 첫발 이거죠. 예, 스카우마니팀의 단점은 이겁니다. 스카우마니는 운영하는 신봉사 메타에서 빠르게 다음 메타로 넘어가는 빌드가 예, 완성이 되어야 돼요. 아니면 스카우 스트라이크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게 초반에 완전히 좀 승기를 휘어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자, 피해는 확실히 스카우 마리팀이 많이 있었던 예, 스페이스 하는 쪽에서 좀 심각하게 당했는데. 자, 그래도 이게 지점이 뭐냐면은 좀 가격이 싸기 때문에 테크트리는 빨리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예, 아직까지 1티어이긴 하지만. 자, 중앙 쪽 다시 들어가서 점령을 해주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들어가진 않고 있어요. 와타오 소리 들려서 그런가요? 예, 와 또 한번 질러치고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일단 오크쪽 예, 스페이스 마린이 지어주고 있던 파괴시켜주는데 클러스터 마인이 또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네요. 이게 근데 보병한테는 데미지가 거의 안 들어가서 기갑한테는 엄청나게 화끈한 데미지를 주지만 보병한테는 데미지를 안 줍니다. 저게 자, 텔레포터 호머로 일단은 예, 배틀바지로 뺐다가 다시 한번 더 소환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킬팀하였고 다시 한번 더 와! 올라갑니다. 자, 데시벨 올라가요. 데시벨 올라갑니다. 자, 오크쪽 병력 또 그새 또 이렇게 많이 모았네요. 한국인분이 한 분 참가하셨는데 한국인분이 16강에서 떨어지셨어요.
지금 한 게 ESL 볼3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ESL 버전 3? 예, 근데 거기에서는 결승전까지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예, 바비뷰님께서. 자, 스카우마니 팀, 저 여기 안에 정당이 많은데, 자, 이거 잡아주려고 왔거든요? 자, 스카이플래스트! 예, 비엠이 많이 줬어요. 나머지 이 잔당 처리반은, 예, 뭐, 위드보이가 톡톡톡톡톡 건드려서 잡아주면 되고요. 자, 원샷, 원킬로 다 잡을 수 있거든요? 자, 지속 딜로 싸우게 된다면 오크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스카우마니 팀에서 다음 메타로 넘어가줘야 되는데, 다음 메타로 넘어가질 못하고 있으니까, 예, 끝까지 지금 스카우트한테 지금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네, 이미 스카우 스트라이크 이 신봉사 메타는 간파가 돼버렸기 때문에. 자, 클러스터 마인 팀은 뭐 보이자마자 터뜨려 주려고 하고 있고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보병한테 데미지가 그렇게 크게 안 들어가요. 기갑은 막 한 막 절반은 아니지만 꽤나 피해를 주는 것 같던데. 자, 오크 쪽에서는 루타즈로, 예, 빌드를 슬금슬금 옮겨주면서 루타즈와 높은 데가 준비가 되고 있고요. 이제 뭐 스카우 발견하더라도 이제 거의 위어드보이 등장하면 이제 스카우 발이 뽑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스카우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라카프. 프랑스의 근성인가요? 받아라! 프랑스식 탈팽이 요리다. 자, 이 와중에 스톤보즈 또 언제 또 들어왔었나요? 안에 들어와서, 예, 열심히 자원테러 하려고 하고 있지만, 글쎄요, 킬티강 유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 터렛 타는 것보다 먼저 좀 죽을 것 같거든요? 점프도 이미 사용을 해가지고 16초 동안 죽이면 죽일 수 있어요. 예, 이거 뭐 죽은 거라 볼 수가 있겠죠. 예, 자원 하나 털어주고, 예, 이코스트 킬팀을, 아이고, 이코스트 스톤보이를 잃었다는 건, 예, 꽤나 큰, 예, 상실감이 있겠습니다. 자, 높은 데까지 들어왔고요. 자, 문제는 지금 높은 데를 잡을 만한 친구들이 지금 전혀 없다는 거죠. 일단 지역 점령해 주면서 일단 들어갑니다. 스크랩 블래스트 정도는 예 주고. 자, 스페이스 마니 쪽에서 아직까지 2티어에 머물러 있고 스카우 마니팀만 지금 미친 듯이 뽑고 있는데 스카우 마니팀으로 안 되거든요. 자, 높은데 위쪽에 있는, 예, 오크들, 위쪽에 있는 쉴드 생성이 파괴해줬습니다. 자, 스카마니티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길 하나, 예, 더 이상 의미는 없다고 봐야죠. 자, 도발! 아이고, 도발을 걸면, 피야! 아쉽게 됐네요. 자, 높은데 의해서 요나오리온 쓰러지고요. 자, 그랬지. 봐봐, 이게 스카우마니 팀이 딜이 딜이 얼마나 안 나오냐면은 이 정도예요. 딜이 이 정도로 안 나옵니다. 한참 때려야지 그랬지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크 쪽에서 지금 높은 데가 등장한 이후로서는 더 이상 스카우 마니 팀이 활, 예, 뽑아주면 안 돼요. 예, CR도 안 먹히는 거죠. 자, 오크 쪽, 와, 소리가 들려주는데, 혹시 몰라가지고, 예, 아래쪽으로, 아래쪽에 있는 실드 생성기 쪽으로 올까봐 내려가는 건가요? 자, 일단 남쪽으로 내려가 줍니다. 예, 발전기라도 올려가지고, 지금 자원 올려가지고, 스페이스 마린. 기갑이라도 슬금슬금 뽑아내줘야지, 이 높, 최소한, 예, 높은 데는 상대할 수가 있을 텐데. 또다시 신봉사 메타, 스카우 스트라이크 공격 들어가려고 했었으나, 예, 또 왼쪽에서 디켓팅 되고요. 예, 병력들 들어오면서, 아이고, 초파. 야, 이거 살벌 했겠다. 야, 바로 발 앞에 초파가. 나! 예, 다행히 요건 피해줬습니다만. 달팽이 요리 드셔보신 분 있나? 달팽이 요리는 무슨 맛일까?
무서울 것 같아. 내가 또 초딩 입맛이라 나는 분명히 달팽이 오일이 안 좋아할 거야. 난 초딩 입맛이거든. 푸아그라가 프랑스 요리였나? 푸아그라. 자, 오크 쪽 다시 한번 더 남쪽에 있는 실드 생색 파괴로 들어왔어요. 자, 지금 뭐 실드 생색 파괴를 주면서 예, 모카노트한테 빠르게 다가가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한데, 자, 실드 생성, 자, 일단은 스탠다드 올라오면서 될 것 같긴 하는데 오크 쪽 그냥 빠져버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스탠다드를 예, 손쉽게 좀 놓아줘버린 예,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자, 위쪽에서 탱크 버스들도 들어왔고요. 자, 슬러거들도 함께 들어왔는데 킬팀 하이언모 자, 방어해주려고 들어왔습니다만 자, 슬러거들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자, 플러스 마인 깔아주고요. 어휴, 샤우트를 지르니까 애들이 체력이 군대가 추근됐어. 자, 터렛으로 슬러거도 까지거면 처리했습니다만 지금 스페이스마린한테 전혀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자, 남쪽으로 또다시 오크들 들어와서 높은 데와 함께 슈타고 이들 자, 위우드보이 함께 들어왔고요. 자, 스탠다드도 막 끝나버린 시점에 아... 키티 아이언인가요? 아, 요나오리온? 그리고 스카우 마리티. 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했지만 무력화를 만들어주고요. 양측 간의 마법사 대 마법사. 네, 콜레 세움이 열렸습니다. 자, 하지만 실드 생성기 스페이스마린 두 개째까지 파괴됐고요, 라파프. 자, 프랑스의 라파프 유저 분위기가 이렇게 정말 좋지 못하는 상황까지 흘러갑니다. 아, 푸딩 같아요. 또 뭐든 당신은 대체님을 드셔보시는 적이 있구나. 자, 남쪽에서의 오크 변화들을 일단 거의 뭐 개별 직전까지 들어가 봤지만 조금 미끼거든요. 예, 오크 쪽에서는 일단 예, 매크샵이 올라갔고 다맥샵이 올라갔고 슈퍼카라오장 잠깐 빅트락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기갑체제로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스페이스만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카우만의 팀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이기려고. 참 답답한 양반이구만. 이거 정말 답답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누구만큼이나 답답한 심정이 느껴지는군요. 막상 지금 슈퍼카론 장착한 빅트럭을 만났는데 예, 슈퍼카론 장착한 빅트럭을 파괴할 수도 없어. 딜이 안 나오니까. 자, 이거 그냥 드럼포트로 깨부시나요? 자, 드럼포트? 하여튼 드럼포트가 데미지 그렇게 세진 않아요. 스턴밤. 자, 계속해서 신봉사 메타가지고 보병을 잡아주는데 오크 쪽에서 솔직히 말해도 지금 이 순간에 예, 데프드레드 한 기만 나오더라도 게임 끝나거든요. 예전에 세계 1위 오크를 지금 이 빌드가 이 빌드 가지고 어떤 유저가 1위를 잡아본 적이 있대요. 예, 그게 방송을 나간 뒤로 지금 양키들이 지금 이 빌드 다 쓰고 있는 거야. 네, 우리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나 요런 프로리그에서 어떤 프로 선수가 무슨 뭐 하나 사용했다 하면 다 따라하잖아. 그거야. 네, 그겁니다. 자, 중앙 쪽까지 지금 밀고 들어옵니다. 오른쪽. 어, 튕겨내기? 이어도 뭐 튕겨내기 당해가지고 네, 가브리엘 엔젤레스 쫓아갑니다.
자, 일단 가브리엘 앤드로스가 등장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량의 소량의 높은 데는 상대할 수 있어요. 택마가 고자는 아니에요. 예, 말씀드리지만 택마가 절대로 고자는 아니고 택마를 직접 이제 택마 저는 어제 했을 때 저는 택마 올인 체제를 좋아하거든요. 막 세혈 수류탄, 무빙샷, 막 슬로우 데스 이런 거 다 굴굴 다 달아주는 진성 택마주인데 택마 약하다고 얘기했다는 진짜 예 참패 당합니다. 내가 봤을 때 스카우마니 팀이 싼 값에 쓰다가 빠르게 티어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냥 고수 아니면 쓰지 않는 게 예, 고수 아니면 쓰지 않는 게 왜냐면은 저 스카우마니 팀 살려내기가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위어더보이 등장했다 하면은 스카우마니 팀 진짜 다 죽었다 복청해야 돼요. 나는 근데 스카우마린 팀 운영하는 이 빌 메타보다 스카우마린 팀 주로 운영하는 메타가 훨씬 더 쉽다고 보거든요. 그냥 뭘 해도 그냥 맞딜 자체에서는 어떤 종족한테 안 줘. 택마는. 자 오크 쪽 계속해서 압박 들어가요. 거기다 게다가 지금 예, 스페이스 바른 쪽 앞마다 조금 넘어에 있는 앞마다 좀 넘어에 있는 예 전기 자원까지 지금 오크들이 가져왔고 대놓고 지금 보이저까지 지어놨어요. 자 오크 쪽 추가로 등장하는 건 아 뷰티나 모카도 등장했네요. 이 게임을 끝내려 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파워코어가 예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요. 자 파워코어 지금 집중적으로 때려주고 있는 뷰티다 모카넛. 아 다행히 예 로켓 피스를 쏠만 할 때 예, 로켓 쏠만 할 때 일단 배리에 숙여놓는데 드랍 아 궤도 폭격 하지만 이렇게 경기가 끝나버리게 되네요. 근성의 스페이스 바린 역시나 예 스컷 빌드로는 후반전에 답이 없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